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콘도미니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소재 김희영 부동산의 남가주 지역 6월 주택 매매 통계 결과 단독주택 가격은 1.4% 상승한 반면 콘도 가격은 0.6% 하락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은 콘도 밀집 지역으로 집코드 90004, 5, 10, 19, 20 지역의 콘도 가격은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분양 같은 게 충분히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런 바람에 콘도 마켓이 조금 불안정한 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도 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5%에서 많이 내려간 곳은 한 10%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MLS를 보면 한인타운 지역의 콘도 매매는 지난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개월간 한 달 평균 약 24채로 총 145채의 콘도가 판매됐습니다. 매매된 콘도의 경우 대부분이 신축 건물로 주택 경기 하락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대형 콘도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크 판매와 숏세일, REO 즉 은행 차압 매물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투자 목적과 수입이 줄어든 일부 콘도 소유주는 주택 차압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콘도 소유주의 차압 과정을 보면 HOA 즉 관리비도 체납되면서 대형 콘도의 경우 일부 관리 체납은 문제되지 않지만 10개 유닛 미만의 콘도 건물에서 두세 채가 체납되면 건물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지역은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시작된 신축 콘도의 급증과 여기에 불경기 여파로 현재까지 콘도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은 공사비 이하로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입 희망자는 현재 가격과 스퀘어피트당 가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스퀘어피트당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현재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보셔가지고 만약 건축비 미만으로 이 콘도가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 콘도 가격 하락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LA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